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펴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또 그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을 함께 보았는데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오늘 표제어가 참 깁니다. 말씀도 길었지만 이 모든 원수들의 손, 그리고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적이 없어졌을 때, 모든 걱정거리, 염려가 없어졌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자신의 경험, 그 경험한 하나님을 다양하게 아홉 가지로 이렇게 변형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아홉 가지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공통점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라는 말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 또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 개인의 묵상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내 믿음이 더욱더 뿌리 깊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나의 힘이셨고 또 나의 반석이 되셨고 또 다른 때에는 요새와 같은 분이셨고 방패와 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다양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고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증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편 18편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의 기도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결국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 말년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아홉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 10가지, 20가지 이상의 귀한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50절까지 시간상 자세히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 구절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은혜를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다윗의 기도 소리를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던 처소를 성전이라고 밝히고 있죠. 성전. 환난당할 때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난당할 때, 쫓겨다닐 때에는 다윗이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정한 시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하루 세 번이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다윗은 끊임없이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정한 시간에 계속 기도했는데 여전히 고난입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왜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 말년의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기도하면서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환난 가운데서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갔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 한두 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를 향한 신뢰를 보여주실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거칠 것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든든히 나를 지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 나의 산성과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환난 중에도 기도하게 되고요,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깊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골방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기도의 사람의 모습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골방에서 나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주님은 그의 왕권을 더욱더 높여주십니다. 소문만 들어도 굴복할 정도의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결코 망하지 않는 영적 승승장구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늘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승장구의 길을, 우리 믿음의 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하게 보답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의 삶 속에, 그리고 내일의 삶 속에, 더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중심이 늘 주님께 향해 있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다윗의 장인인 사울이 다윗에게 가시와 같았는데 우리들 또한 가시 같은 가족들이 있다면 잘 품어감으로 오히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깎여져 드러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화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주님의 손길에 힘입어 이겨내고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장해 주신 그 승리를 늘 인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주는 자만이나 낙심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히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순종함으로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애 모든 유일한 힘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미주 선교교단을 위해서, 미주 선교신학대학교를 위해,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설교자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예배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교육위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